네, 저희 문화 누리카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문화 체험, 경험 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운 여러 어려운 소외 계층 분들에게 공연 관람과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 그다음에 여행, 또 스포츠 관람 용품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17년도는 문해진흥기금 699억과 지방비 294억, 3억이 매칭된 총 사업비 992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도이고요. 이제 카드를 발급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권역별로 사업 설명을 드린 뒤 이후에 2월 17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3월 1일부터 발급을 실시합니다. 카드 발급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발급을 받으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업 마감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 누리카드 복지 전달 체계에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공급 측면과 이용자 측면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읍명동 주민센터의 우리 선생님들과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주관처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가장 이용자분들께 많은 애를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용을 해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용자는 이 카드를 이용하면서 주민센터나 지역 주관처에도 물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것은 통합문화영권 고객 지원센터 콜센터입니다. 1544-3412로 전화를 하면 바로 이용 안내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운영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콘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답을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카드사가 저희 카드와 거의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카드사 콜센터에서도 문화 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안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국에 2만 2천여 개의 카드 가입 가맹점이 있고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가맹점도 개발을 하고 가맹점의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주 만나고 수시로 부탁을 드려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 발급이 되고 있고요. 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고요. 지역에 인가된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161만 명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이 99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고요. 연간 이용액은 6만 원입니다. 2016년도가 2017년도의 사업 비교를 간단하게 한눈에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6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금액은 금년도 1만 원이 상승한 1인당 6만 원이고요. 수혜자 수는 153만 명에서 금년도는 161만 명으로 수혜자 수도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카드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들의 카드를 하나로 합산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7매까지 1인당 6만 원이니까 42만 원이죠. 7매까지 합산이 가능하고요. 합산과 가능한 내용은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인 충당금, 그러니까 본인이 나눠드린 충전금 6만 원을 소진 이후에 이 카드를 활용해서 뭐 할인 가맹점이라든지 기타 카드 협력된 시설을 운영 이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 개인이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의 한도는 총 200만 원이고요. 한번 1회에 1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10만 원까지니까 20번 충전을 하면 한도가 다 한다는 설명이고요. 참고적으로 2016년도 저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1000분을 전국적으로 좀 해봤는데 재충전한 사례를 좀 여쭤봤더니 한 5천여 명이 재충전을 해서 쓰셨고요. 평균 충전 금액이 한 1인당 한 17만 원 정도 충전을 했어요. 재충전되는 인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충전 금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본 카드에 대한 효용 가치가 다 높지는 않지만 일부 부분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은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충전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카드 발급 시기입니다. 2017년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돌아오는 2월 17일부터 17일 서울로부터 2월 28일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로 작년하고는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발급을 받고요. 온라인 발급은 금년도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 받는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센터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전국 시도에 공카드, 농협카드에서 제작한 공카드를 지금 다 발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은 후기명식 카드입니다. 카드를 보시게 되면 카드 번호와 가상계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찾아오시는 이용자분들의 정보와 대상자 확인 이후에 그 카드에 그 대상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카드에 기명이 된다 그래서 후기명 카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실청이 가능한데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원을 가입하시고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금년 6월 이후서부터는 홈페이지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은 생략을 하고 어차피 들어오시면 내가 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경우는 약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됩니다. 재충전하거나 재발급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개인정보나 인적사항이나 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다. 재충전자나 재발급자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잃어버리신 분이겠죠. 작년과 동일한 정보다 그러면 바로 신청서를 출력하시고 서명을 하시고 카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아마 재충전, 재발급 때도 주민번호, 주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입력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재충전과 재발급 시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서 출력과 이용자분 서명으로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신청서 작성의 절차인데요.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행복 이웃망과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 또 발급 시스템에 오셔서 대상자를 확인을 하면 자격 검증이 됩니다. 잠시 후 관리자 시스템 설명 때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카드를 오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신 뒤에 꼭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 되면 그 카드 발급과 동시에 농협 NH사로 저희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는 과정이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이용자분이 나가셔서 카드를 썼더니 안 되더라 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하실 때는
꼭 발급 이후 2시간 뒤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고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자격정보 확인이라든지 세도정보 확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으로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사항에 보시면 카드 발급 이후 말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사망자나 국적이 상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용이 중단이 되고요. 저희가 월 2회, 1회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에 보시면 카드 발급 후 연도 중반에 내가 이번에 카드를 발급했는데 제 수급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에 얘는 연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올해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신 분이 수급 자격이 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요 시스템, 요 제도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아예 그냥 못하게 처리를 해달라, 좀 뭐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설명회나 뭐 기타 이제 건의 사항을 좀 더 수렴해서 기존에 발급받은 분들까지도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아예 카드를 못 쓰게 할지 말지는 좀 판단을 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요 일을 진행하면서 덜 불편한 제도가 뭔지를 좀 판단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요하게 확인해 주실 사항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분증은 확인만으로 가능하지 신분증 사본의 보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거주자 카드 발급 시에는 대표자하고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보관이 꼭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시러 오시는 분은 신청서와 위인장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만 14세 미만의 저희가 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만 14세 미만의 대상자분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신 분이 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소년소녀 가장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될 수 있는 서류를 확인이 되면 본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상자분은 본인이 신청도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니신 분이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19세 이상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요. 대리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나 위인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시설의 발급 내용과 공카드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리 신청하실 때는 시설별 발급 매수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대표자와 대상자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구비 서류는 사업설명회나 저희 홈페이지에 8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이행서약서라든지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전달해 주셔서 사용이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공카드가 이제 없다 발급을 하는데 그럼 바로 저희 관리자 시스템을 들어오셔서 공카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카드는 아마 신청 이후부터 한 일주일에서 30일 이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카드가 부족하다, 잔여량이 부족할 것 같아 예측이 되시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셔서
이용자들이 오셨을 때 카드가 없어서 발급 못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 요즘 이제 그 아무래도 수급자분들 중에서 청소년도 많이 계시고 일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도 저희가 홍보를 따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수령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농업 영업점을 통해서 수령을 하거나 살고 계신 자택에서 수령하는 방법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카드 수령 후 카드 수령 등록을 해야지 쓰실 수 있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농협 콜센터 1644-4000번 1644-4000번으로 전화해서 내 카드 번호하고 성함 말씀 주시면 바로 카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드가 문화, 여행, 스포츠 어떤 그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문화는 영화관이나 서점이나 공연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관광 분야에는 숙박시설, 정보화 마을 360개의 지역에 있는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체험,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프로그램 체험에도 가능하고요. 렌터카 가능하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SRT도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SRT도 가맹점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할인율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온천, 그다음에 지역 축제 가능하고요. 체육 관련 분야에서는 스포츠 관람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이 있고요. 저희는 이 스포츠 관람이 한 40% 정도의 할인율이 저희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구 시즌 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40% 할인된 가격으로 야구를 많이 관람을 하시고요. 40% 할인은 최대 할인입니다. 야구 그 회원 그 해당 구단의 회원들보다도 많은 할인을 저희가 부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운동 관련 용품. 운동 관련 용품은 농구공, 야구공, 탁구공, 탁구채, 배드민턴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동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이나 뭐 재간의 노인, 독거 노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IPTV, 유선방송, 드라마 다시 보기, 영화 다시 보기를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허용 품목 내에서 가능한 부분,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상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률이란 어떤 부담감에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허용 품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